압수수색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인천지검이에요. 압수수색도 강제 수사를 하라. 지금 천막에서 2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 수사를 하라. 뭐, 선거무효 재판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검찰청 앞에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15 부정선거 부정투표지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7월 5일 날 했고요. 7월 5일날. 그리고 고발장을 저희가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위증감죄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6일부터 무기한 전면 수사 촉구, 무기한 천막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예,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아마 26일째인데요.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밤낮으로 지금 저희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옥외 집회 신고하고 지금 집회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건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문제라는 거죠.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수사로 밝혀져서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클린 선거 시민 행동 활동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게 검찰청, 예, 딱 바로 무화전편이죠, 검찰. 검찰 직원들 출근할 때, 그리고 점심 밥 먹으러 올 때, 그리고 퇴근할 때 계속 강제 수사하라. 인쇄된 투표지 즉각 압수하라.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오늘자로 26일째입니다. 26일째 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저희가 인천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마 이거였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7월 5일 날 이렇게 저렇게 집회를 했고요. 열흘 만에 저희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쉽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다가 그냥 기각을 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고발인 조사를 인천지검에서 열흘 만에 저희가 고발 열흘 만에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고발인 조사를 들어갔고 자, 제가 문서준 변호사님 같이 들어갔습니다. 질문 하나 예. 하겠습니다. 그 강찬호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아마 법조 출입 경험이 아마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시국 사건인데, 시국 사건은 대개 깔아뭉개고 다 넘기는 것이 통례인데, 자기도 사실 열흘 만에 고발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 여기에서 상당히 놀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일 만에 그렇게 4.15 총선 이후에 윤석열 그런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많이 욕을 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7일이면 될 거다, 8일이면 될 거다, 9일이면 될 거다, 그 다음에 땡 하고 이제 나가버리더구만. 윤석열 검찰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혐의가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앞에 고발을 전부 다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열흘 동안 정말, 피를 토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외쳤습니다. 즉각 강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열흘 만에 받아내고 나서 참, 저도, 참, 이렇게 다행이다. 정말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인천지검에서 배당을 받아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28 재검표도 저희가 한달 가까이 저희가 그 대법원 앞에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악다구니. 그냥, 대법원 판사들,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지나갈 때, 심각한 욕을 했죠. 문재인의 개새끼들이냐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악다구니를 했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검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받았습니까? 뭐,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3시간 반 정도 받았고요. 지금 3시간 정도 받았고, 아마 시민들이 밖에서 아마 기다린 시간 한 4시간 정도 총 4, 5시간 또 함께 기다렸고요. 지금 윤수준 변호사 같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조서 이렇게 1분 1답을 하고요. 그리고 조서를 전부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가하고 그다음 출력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고 서명 날인하고 해서 총 3시간 반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수사관 진행을 하셨겠네요. 네, 수사관이 1문 1답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이렇게 저희가 또 인쇄물을 또 저희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인쇄물과 심지어 프린트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프린터를 들고 와서 프린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루페도 저희가 들고 가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렇게 루페로 보시라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본인이 수사관의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있었습니까? 100%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저희가 1문 1답을 할때 이해 못한 내용은 없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져간 문건을 제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건을 아주 착실하게 정리를 하셨더군요. 그런 예, 그 고, 저도 아주 고발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발 내용에 대해서 한 8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단시간 내에 그런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의 그런 의미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수사관하고 이제 1문 1답을 할때 이제 고발의 취지, 그다음에 그 법률 조항,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증거물이었습니다. 증거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지나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8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그때 찍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눈으로 다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고발권은 기본적으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투표지의 불법 점검에 기여한 거다. 이렇게 이 혐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제기가 된 겁니까? 예, 저희가 4.15 총선이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투표지가 실제로 그 인천지검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아무도 시민들이 손을 댄 적이 없죠. 봉인을 했으니까요. 봉인도 하고 보관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도 관련 손을 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조혜주 상임위원이 범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불상의 자들, 그러니까 조혜주의 지시하에서 불상의 자들이 인쇄한 투표지를 넣었을 것으로 가정해서 고발 내용은 이미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불상의 자들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이 인쇄한 사람, 그다음에 배송한 사람,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이참이 고발인을 조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인을 하게 되면은 고발 상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피의자로 이미 적시를 합니다. 저희가 피의자를. 고발을 하고 피의자로 그럼 적시해서 이렇게 피의자를 이제 소환해서 또 조사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피의자 이렇게 조사를 그러니까 피고발인이죠. 일단은 피고발인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상당한 혐의가 있으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혜주 상임위원이 그 전후해 가지고 또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언론들은 뭐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위 사건이 되면은 이제 출두를 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요일경에 아마 기사가 나왔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임을 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무렵이었죠. 월요일 아침 무렵에 7월 21일입니까? 우리가 7월 한 19일 정도 무렵에 아마 그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시사저널에 기사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이제 화환투쟁도 했었고 그리고 조혜주를 출국 금지를 이렇게 문수정 변호사가 바로 뉴스가 뜬 그날 이렇게 조혜주 출국 금지 신청 요청서를 들고 인천지검으로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그날 바로 그냥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그 문수정 변호사님이 출국 금지 신청 요청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이제 이번에 시사전을 편집인으로서 그첫 특종을 터뜨린 전영, 예. 전영길 전영기, 씨인가요? 예. 과유불급 하시는 전영기 그런 분은 중앙일보 계실 때에도 이례적으로 권순일 씨라든지 이 문제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취재했으니까 상당히 상당한 특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영길 씨는 저희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조회주를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전혀 언급 안 기사 내용에 하죠. 언급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를 그 중앙일보에 올해 떠나시기 전에 올해 초에 아마 떠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미디어의 측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혜주 상임위원의 그런 사표는 이런 수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6.28 재검표 때그 인쇄된 투표지가 나오고 오류가 막 발생했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아마 질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책이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사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장 고발을 하자 이제 고발인이 되어서 저희는 꼬리 자르기라고 보는데요. 조혜주 상임위원이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도피할까봐 저희가 그 출국 금지 신청 요청서를 부랴부랴 아주 빠르게 제출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출국 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검찰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검찰에 어떤 출국 입국 금지를 신청하는지 아닌 여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한 차례 강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가 검찰이 아주 법무부 차관이었죠. 예.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출국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언론에 안 알려줄 것이고요. 실제로는 개인 뭐 이렇게 그 신상 정보고 이렇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검찰에다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는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했을 때그 고발인 조사는 물론 제가 서명 날인하지만 이미 공문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모두 검찰이 떠안게 되는 거죠. 검사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검사들도 어떻게든 형식적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 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조혜주 구속수사 요청서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왜 조혜주를 구속해야 되느냐? 사임을 하고 도주를 할 위험이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무슨, 변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게 수사를 받지 못할 상황,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 요청서를 제출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며칠입니까? 구속수사. 저희가 최근에 아마 지금 이게 예.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지검에 가서 인천지검 힘내라. 선거 사범은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인천지검 앞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화안들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안은 인천지검 이두분 검사인가요? 예, 검사장. 지검장인가요?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강제 수사를 하라고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화안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뭐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검사들의 목을 끊어서라도 우리는 강제 수사를 받아내야겠다. 우리 국민들은 강제 수사를 이 사건은 반드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검찰이라는 그런 공적 기관의 존재 이유인데 예.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또 대부분의 책무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뭐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그냥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런데 공적 기관들이 어디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참 요즘에는 사는 게 어떻게 이럴까 싶을 정도가 드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강제수사 여부에 검찰이 반드시 저는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열람 복사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 결단하게 되면 결국은 증거 열람 복사가 되는 그 날이 아마 이 정권의 몰락의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증거 열람이 증거가 쏟아져 나오면 사진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언론도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조선 동아 이렇게 중앙은 일부 보도했습니다. 조선 동아가 끝까지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으려고 지금 저는 뭐 거의 뭐 발악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발악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으로서 이것은 공범으로 본다. 저는 이4.15 부정선거의 공범이 조선과 동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런 제한된 한계 속에서도 과거에 대전 총국장을 짓던 김방현 기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왔는데, 특히 그 동아일보의 그런 행보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SNS를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동아일보의 조선일보와 냈던 그런 전면 광고, 4.15 부정선거 전면 광고도 아예 그냥 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동아일보가 참 근래에 너무 많은 그런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정말 조선은 정말 참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흥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하고 중화가 그렇게 연합뉴스 수준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조선 중앙 그다음에 여러 신문 조선과 동아 그다음에 방송 KBS, MBC, SBS가 보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담합이다라고 언론 카르텔 방송 언론 카르텔의 담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합하는 이유는 지금 앞에 언론이 저지른 범죄가 많습니다. 앞에 탄핵부터 시작해서 언론이 저지른 오보가 아니라 거의 뭐 반민주적인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지금 그 과오가 사실은 묻혀 있습니다. 그 과오가 묻혀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지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 언론들은 이미 재산이 그 강제로 몰수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책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은 지금 자신들의 그 선거 범죄를 듣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거의 몰락할 수준까지 지금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한 어떤 언론과 방송의 어떤 수익원이 기업인데요. 기업 광고와 기업 광고인데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 권력,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상당히 뭐야, 장악하고 있지 않나.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나. 대기업을 아예 그냥, 예전에는 기업을 견제를 했지만, 지금 정권은 아예 기업을 아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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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을 아예 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삼권도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법원도 지금 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냥 뭐, 서울중앙지검장, 아예 그냥 청와대의 하층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그냥 민주적 그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기업도 그렇고, 모든 방역도 보면 완전히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이라 볼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의사들이 실제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의 목소리만 있는 이런 상황 보면, 참 저는 통탄할 지경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슈아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제가 좀, 아까 좀 제가 흥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그뭐 이해입니다. 댓글에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가 제가 이제 나옵니까? 흥분을 한 건,
미디어A님한테 한게 아니고요. 미디어A님하고 저는 상당히 친합니다.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법이라든지 뭐 고발, 뭐 이제 법 진행, 뭐 이런 재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 일반 국민의 입장이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싸우는 데서는 뭐 룰이 필요하고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또 어떤 정치나 법적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을 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수 한 수를 내다보는 뭐 그런 작전도 또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 그냥 그 법을 잘 모르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뭐 고발이라든지 수사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쨌든 좀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좀 열심히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그 공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투표지, 그날 나왔던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 좀 따로 얘기를 해야겠다 얘기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 같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좀 정리정돈하고 내일 그 8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사관들에게 설명을 했던 그 8가지 문건을 좀 정리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번에 쟁점입니다라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주제가 사실은 8가지에 대해서 제가 고발인 조사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검찰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가 이제 검찰 네, 예. 그 우선 보시죠. 예. 그거를 다 내일로 미루죠. 네, 예, 다음에 예, 하는데 딱 정리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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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투표 위증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감죄. 무슨 제목으로 고발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수사관이 물어보면 고발인은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고발하십니까? 무슨 제목으로 고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고발합니까?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조회주 그리고 그 불상의 자들 이렇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고발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투표를 위증감죄로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투표 위증감죄는 그러니까 위조죠. 위조.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이렇게 자신의 문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위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문서죠. 자신의 문서인데 그런데 이 문서가 중앙선관위 자신의 문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투표지를 이렇게 그 시민에게 주었을 때는 이 시민 한 사람의 투표지죠, 사실은. 예, 모든 국민 개개인의 투표지지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 투표지가 자신들의 투표지가 될 수 없다. 그래,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투표 위증감죄, 투표 위조, 위조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미 그 법리 문제죠, 사실은. 예. 이 자들이 자신들의 문서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위조라고 하십니까? 중앙선관위가 인쇄하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위조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일반 그 사문서라고 하면 제가 뭐 주식회사 A라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제가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A 문서라고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A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뭐 엉터리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가 한 짓은 예,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투표 위증감죄 그리고 투표 위조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인의 재산권을 탈취한 거와 똑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 투표지 위조죄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60년 지났죠. 60년 지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대사건이 지금 만약에 이게 드러난다면 아주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표지 위조와 그다음에 투표 증감죄가 있습니다. 투표지를 없애도 죄가 되고요. 단 한 장이라도 그리고 한 장이라도 느려도 죄가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 장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장이라도 늘거나 줄였으면 투표지 위증감죄로 그리고
공무원은 아주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범죄인 거죠, 사실은. 어쨌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그 당시는 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사할 사전투표제라고 이렇게 한걸 보면은 사전투표지에 40% 정도를 미리 투표함에 투입했으니까 그것도 그 당시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위조해서 이미 탈취한 걸로 그렇게 보니까 60년 만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겠네. 그이 투표지 위증감죄는 그 실제로는 또 이제 내란죄로도 이렇게 의율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법이 정확하진 않지만 법의 취지상 이것이 내란이 맞다라고 이렇게 의율, 그러니까 법을 이제 당겨서 쓰는 거죠, 사실은. 의율되면 실제로 내란죄로는 이 성립이 되어서 이 국가의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권이 탈취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이 죄는 투표 위증감죄는 사형이다. 이 내란죄의 그 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도 사형 언도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의 주범들이 지금 현재 아주 벌벌 떨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단순한 이게 뭐몇몇 년의 징역이 아니라는 거죠. 징역이 아니라 내란죄로 곧장 의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처벌이 기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인천지검이 수사하는 것이 굉장한 큰 우리 사회에서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분수령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및 내란 행위가 되겠군요. 예, 결국은 내란죄로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그 최고의 그이 범죄로 이렇게 의율이 되어서 내란죄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미디어이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글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방송도 조혜주의 운명도 한번 내보냈고 양정철의 운명도 한번 내보냈는데 그게 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심적 상태에 놓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대A님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셨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습니까 지금 기분이. 저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법무팀도 만났고 그다음에 전산팀도 이렇게 만났고 했는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자세를 이렇게 아무런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듯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제가 말과 그 행동 그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살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 힘겨워한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선관위를 추적을 할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부여청량 투표지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혜주와 그 이분들이 심지어 사임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임, 조기 사임을 했는데 저는 이 시점 되면 아마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제 뭐 변곡점을 이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불안정한 상태. 지금 그래서 무슨 변보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참그 이번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뭐 고발 뭐 고소 이런 걸 많이 당해 가지고 경찰서도 여러 번 갔다고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권이라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뭐 1년 넘게 다루고 있으면 그렇게 그냥 고발 사건을 단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 그분들이 이제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수사를 받기 때문에 더 곤란해지는 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벌써 그렇게, 고소나 고발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어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도 고소고발이 된 그런 전력이 없고, 다른 잡범들만 그냥 뭐, 무슨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법 위반, 뭐, 사실적시 위반, 뭐, 이런 걸로 또 걸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특징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대방을 괴롭히는데. 근데 중앙선관위원회 왜 고소고발을 한 건도 안 하는지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디어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 박사님과 조 슈아님은 가장 흉악범이죠. 중앙선관위에서 보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피 전략이죠. 저희가 문서에, 선관위 문서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메신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회피죠, 회피. 회피해서 어쨌든 차단하고 블록킹하고 회피하고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제3의 기관, 인천지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검사들이 만약에 본인들도 이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건들을 들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나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식적인 수사에서도 만약에 꼬투리가 잡힌다면 아주 심각하게 번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 선거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계점이 다 달아가는구나. 더 이상 이제 뭐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항상 공 박사님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뭐 조슈아님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미디어이님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그게 이게 내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조슈아님 나라도 아니고 미디어 A님 밖에서 나라도 지금 아니다. 이게 내 나라입니까? 당신 나라는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영상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좀 퍼다가 그 사람들도 좀 보도록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댓글도 남기고 그렇게 하면 오다가 다볼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을 합치하지 어떻게 당신만 가서 옥사해라, 당신만 가서 전사해라. 그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게 나라를 구하는 건데. 지금 아마 공 박사님 채널과 제 채널에 이제 그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렇게 그 한계를 딱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블록킹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노출 자체가, 얼마나 노출 노출을,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단하고, 이 중앙선관위와, 그 다음에 이 관계된 이 사람들은, 최대한 차단해서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이제 곧 이제 허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네. A씨 나라도 아니고 B씨 나라도 아니고 C씨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십시일반으로 힘을 대야 될거 아니에요. 정보도 퍼뜨리고 공유도 시키고. 그러게 아내가 다 노예가 되면은 그거 뭐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공 박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나도 시간 가운데 이 부분을 들여가지고 그래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젊은 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거 다 마음 자세의 문제고 정성의 문제지. 누구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가 부정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힘이 안 들더라도 회복에도 실어 놔두고, 특히 저쪽 동네 사람들한테, 저쪽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열심히 또 실어 날랐더만 송영길 당대표 페이스북 관리자가 딱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내 힘으로 지금 할수 없는 거죠. 그 보니까 뭐그 사람들 키가 차거든. 자기가 봐도. 막 그냥 참관인들이 찍은 사진이 막 넘어가면서 막 본드가 나오고 좌석이 나오고 일장기가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속이겠냐. 자, 어쨌든 오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예고했듯이 8시부터 시작해서 투표지의 아주 실체를 우리가 밝히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오늘 미대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슈아님 정말 좀 열변을 토하셨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거 다참그뭐 진심에서 우러나는 거를 목소리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